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이 있는 수도권의 관문이죠. 공항 경제권의 논의도 활발할 정도로 지역에서 관련된 경제적 중요성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시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지만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 이용객은 7,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으로 물류산업이 발달돼 있고 세계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항공산업으로 전환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향후 항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천시는 세계 제1의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산업이 기반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 항공산업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5개년짜리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이를 통하여 인천을 세계 항공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 인프라 확대, 항공산업 혁신, 항공물류 고도화, 드론 산업 육성, 항공 전문 인력 양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항 인프라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과 백령공항 건설, 항공산업은 50만 평 규모의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항공산업 산악융합지구 조성, 항공물류의 경우 국제배송센터 유치와 인천공항의 대북교류거점 구축 전략 수립, 드론산업은 수도권 메리츠에 조성 중인 드론 비행 시험장과 국내 유일의 드론 인증센터, 항공 전문 인력은 항공 산업 인재 교육 체계 구축과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등입니다. 17개 추진 과제의 총 사업비는 5조 722억 원으로 이 중 10위는 371억 원, 나머지는 국비와 민간 투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뉴스 배상민입니다.